김민재 선수는 오로지 그 선수 한 선수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 선수만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네 바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복수 메타예요. 복수는 진짜 없었는데. 와, 제 그 최대의 굴욕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실력이 안 나왔거든요. 손 두 개 다 가져갔어요. 예. 이런 식의 양상의 기적을 만들었거든요. 깨져요, 깨집니다. 돈 없어요. 뮤탈리스 그는 빼서 지금 계속해 들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네, 들어가요. 아, 여기 집지였구나. 좌절이죠. 예,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뮤탈리스가 이런 것만 좀 끊어주면 되죠. 지금 일벌레를 다 잡아도 변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희망. 안돼. 못 갑니다. 그마저도 1% 드셨어요. 누보기. 네. 문제는 지금 백동균 선수 돈을 다 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 채취가 안 돼. 그래서 그렇죠. 그 판단 알고 있었습니다. 뮤탈리스로 연결체를 깨고 소막장을 가져가게 되면 안 돼요. 지체. 섬을 지배하는 자가 이 갯지서버그의 주인이다.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네. 네. 테란한테 뽑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뽑히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전태양 선수 아니면 도우기한테 뽑히는 거. 와, 그럼 전태양 김덕보다 낫다, 백동준이. 네, 확실히. 네. 와, 백동준 선수랑 이야기해봤는데 백동준 선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 선수 뽑으려고 생각. 둘이 조금 친해졌나 봐요. 앙금이 살짝 풀렸는 거 같아요. 좀 뭔가 좀 풀렸어요.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공적은요, 말씀해 주시면. 저 프로토스요. 프로토스요. 아무래도 저규 선수니까 프로토스를 뽑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토스 중에 제가 제일 약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네, 가서 우선 게임할 때는 그 이미지 박사인 애들이 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분에 뽑아오시면 되는데요. 김명식이, 과연 김명식일까? 김명식아! 바로 되네요. 와, 오늘은 뭐 예상이 빗나가진 않아요. 그냥 제가 많이 이겨봐서. 아 그냥 많이 네. 이겨봐서? 네. 또 하면 또 이길 것 같다? 네. 한지훈 선수가 저랑 생각이 좀 맞더라고요. 게임할 때는 좀 약간 복수의 대상인데 네, 평소에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랑 한지현 선수랑 그냥 같이 올라갔으면 더 좋겠다. 이야~ 7회를 위해서는 풋풋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잖아요. 저는 딱히 그런 변수를 두고 싶진 않아서 네.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요. 무난하게? 네. 과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이기면 되니까. 이길 수 있나요 이제? 지금부터면? 뭐 이길 수 있으니까 뽑겠죠? 제가 김명희 선수한테 한 판도 안 졌거든요. 오! 대회에서.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뭐 팀키는 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조정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깔끔하네요. 기다리고 있었던 두 선수가 서로 만족하는 네.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김도 선수는 다 자동으로 전태양 선수 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6 핫6 GSL 시즌2 코드S 안녕하세요. 16강 C조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16강 경기는 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했습니다. AB조의 시드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고 한편으론 팬들의 눈과 귀가 행복해지는 명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6강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이번 현재까지 8강 진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절반이 완성됐습니다. 전설의 IEM 결승 리매치인 김준호, 김유진 선수의 대진이 나왔고요. 또 반전과 감동의 주인공이었던 변현우, 또 김동원 선수의 대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내 자리인데요. 오늘 16강 C조 대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2연속 4강의 백동준 선수, 그리고 군단의 심장 마지막 결승들을 장악했던 한주원 선수, 그리고 오랜만에 8강을 노리는 김명식 선수, 또 이번에는 꼭 GSL 결승을 가겠다 밝힌 조성주 선수까지 세 종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C조의 핫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핫포인트입니다. 이 C조 시드를 받은 백동준 선수의 행보를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AB조 시드자들이 모두 탈락한 상황인데요. 과연 백동준 선수가 이 흐름을 비켜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두 번째 핫포인트로 조 1위를 기록했던 3명의 선수가 오늘 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주원, 김명식, 조성주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보인 만큼 이번 시즌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C조의 테마로 복수가 잡혔습니다. 백동주 선수가 한주원 선수에게, 또 한주원 선수는 조성주 선수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갚아줄 것들이 많았는데요. 자, 백동주 선수는 32강 패배를 갚아주겠다고 아예 조지명식에서 상대를 한주원 선수로 골랐죠. 그만큼 상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백동주 선수의 복수가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한주원 선수와 조성주 선수는 상대 전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경기에서도 많이 만났는데요. 최근 3라운드 플레이오프 7세트에서도 조성주 선수에게 패하면서 팀을 결승에 올리는 데 실패한 한주원 선수, 그만큼 오늘의 승리가 더 간절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핫포인트로 군단의 심장 우승자, 준우승자들이 동호회에 쌓은 결실을 노리고 있습니다. 군단의 심장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이 세 선수들이 군단의 공허의 심장, 공허의 유산에서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C조 선수들의 데이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WCS 코리아 랭킹인데요. 백동주 선수가 양대 리거로서 가장 높은 모습이었고요. 김명식, 한지원, 조성주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C조 선수들의 상대 전적입니다. 한지원 선수가 3명에게 모두 앞서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지원 선수가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의 상대 전적까지 데이터를 모두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C조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업톱 핫식 4식 샷셀 코드에세 16강 그룹 C의 대결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세현이고요. 고운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명의 선수가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쉽지 않은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동준 선수, 지난 경기 패배가 이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뼈저린 패배를 안겨준 한지원 선수를 다시 한번 더 잡기 위해 지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한지원 선수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아직까지 8강의 적의 진출자가 없다 보니까 한지원 선수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또 쏠린 만큼 한지원 선수의 생존 여부 역시 오늘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김명식 선수에겐 정말 어려운 상대 조성규 선수. 팀키를 피하려면 조성주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주라는 정말 난적, 상대 전적이 9대0이더라고요.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는데 만약에 조성주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최대 하이 커리어를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1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백동진 선수, GS의 우승자 출신이죠. 이번 시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사모드를 발동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는데 약간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건 한지원 선수를 스스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약간 밀린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뼈저린 패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오늘 만약 이기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 명분까지 챙기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더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지난 시즌 4강 주인공이 백동준 선수입니다. 주성욱 선수에게 좀 패배하면서 떨어졌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주성욱 선수가 광탈했지요. 자,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지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기회를 얻어냈거든요. 다시 한번 승리하면 돼요. 한지원 선수가 폼이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이 기억이 날 정도로 3연속 결승을 갈 때 그 기억이 한지원 선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이번 32강에서 백동준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이는 상대로 다른 상대들을 보니까 그 선수들에게도 내가 상대 전적이 앞서잖아. 이거는 무조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한지원 선수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선수들보다도 유독 백동준 선수가 조금 더 쉬웠다는 이야기를 조지명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약간 이제 도발한 느낌은 확실히 있었죠. 분명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게 백동준 선수의 실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지원 선수가 좀 경기를 가져간 느낌이 있었고 그냥 실력으로 봤을 땐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얼마나 보완하고 나왔을지예요. 얼어붙은 상황 뉴게티스버그 프로스트 뉴게티스버그가 2세트 경기에 있어요. 1세트의 한지원 선수 선택은 정말 무난한 건데 2세트 백동준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독특해 보입니다. 사실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맵은 아닌데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는 맵. 정말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맵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맵은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역시 백동준이기 때문에 그 무사의 강단 보여주는 그렇죠. 맵입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그
굳은 신념이 묻어나는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뉴욕의 디스커버를 상대가 안 빼길 오히려 좀 바랬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제외한 뱀 중에 라쿠시르야 뭐 연습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뺐다 하시더라도 세종과학기실을 뺐다는 것부터가 아무래도 정말 이 게티스버그에서 한번 다시 해보고 2회에서 이기는 게 가장 그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백동주 선수를 오늘 1을 갈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8강에 걸린 매치거든요. 이번 16강 두 명의 선수만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백동준 선수는 한지원 선수 상대로 해서 복세 성공할 수 있을지. 한지원 선수는 지난 경기 그 짜릿하심이 따냈거든요. 그 분위기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지원 선수는 그 분위기만 이어간다면 8강에 가고 결승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백동준 선수는 지난 시즌 4강에 그 커리어를 다시 한번 올리려면 한지원을 극복해야만 갈 수 있어요. 네, 한지원 선수, 백동준 선수의 싸움. 지난 경기 패배를 갚기 위해서 백동준 선수를 가장 먼저 선택한 건 다른 선수도 아닌 한지원 선수였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통해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기 좀 끝났으면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 삼성 갤럭시 디어 상대를 그냥 1압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지목을 했고요. 오늘 1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백동준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한지원 선수. CJ Antis 뿅. 센스 넘친 플레이를 뉴 게티스버그에서 보여줬죠. 오늘 두 번째 전쟁이 뉴 게티스버그입니다. 코드웨이 장현우 선수를 상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지원 선수의 폼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평이 정말 많았는데 코드에서 32강을 거치면서 한지원의 폼이 돌아왔구나 라고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백동준을 다시 한번 천적을 입증하고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네. 승자전에서 만나는 선수들도 한지원 선수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8강에서 4강 올라가면요 한지원 선수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최소 결승전에 여러 차례 올라간 기록이 있잖아요. 네, 결승 경험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분명히 이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선 약해 보이는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수영장 견제 같은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부화장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15부화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탐사형이 오기 직전에 앞마당 부화장을 건설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한지원 선수 쪽이 좋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 좀 침착하게 경기 운영 좀 잘 해내나가야 되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기압에서 그 기세에서는 백동준 선수가 좀 한수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초반에 초 유리함을 이끌고 가는 건 백동준이 확실히 우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적인 승리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이 한지원이 앞섰기 때문에 30강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동준도 그걸 알고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지원을 선택한 만큼 서로 간의 초중반의 최적화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초반부터 그 분위기를 쭉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네. 오, 정말 어려운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른 척 하겠고요. 15대6입니다. 한지원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장식한 건 한지원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군단의 심장 본인이 전성기를 달릴 때 백동준을 또 4강에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간 기억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백동준 선수는 내가 커리어를 쌓기에는 최고의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백동준은 이런 걸 깨부셔버려야죠. 우승자니까. 네. 어제 이거 앞마당 확장은 쉽게 가져갔기 때문에 꽤 좋아 보였었는데 백동준 선수가 자원 아끼지 않고 트리플 쪽에 견제를 세게 해주는 바람에 한지원 선수의 빌드가 약간 좀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로토스 선수들이 항상 보여줬던 플레이들은 우주관문 아니면 이제 사도 찌르기 위주를 선택 많이 해줬거든요. 하지만 백동준 선수가 트리플을 늦춰주면서 로공을 올렸습니다. 이건 초반에 한번 빠르게 압박 타이밍이 나올 텐데 부화장 3개의 펌핑이 들어간 거랑 2개의 펌핑이 들어간 거랑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한지원 선수가 여왕을 찍어준 만큼 점막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도 트리플 부화장이 없다라는 건 사실 지금 당장에는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살짝 선택해줘야만 네. 백동준의 찌르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견제를 주말에 좀 당한 상황에서 저건이 바람 들으면서 매복도 잠복도 좀 이어가고 네. 있어요. 게다가 백동준 선수가 로봇광샤워를 선택을 했는데 이건 한지원 선수가 뮤탈 스크롤 카운터를 또 준비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정찰을 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백동준 선수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한지원 선수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건 저울링을 드랍해주면서 잠복 저울링을 통해 백동준 선수의 자원 수급을 어느 정도 끊어주면 나의 늦은 트리플이 좀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문제는 백동준 선수의 로봇 검찰이 빠르기 때문에 관찰 선 타이밍이 평소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네. 있습니다. 일단 이거 상황이 한전 선수에게 엄청 안 좋죠. 사실 이걸 서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서 피해를 입혀야만 상황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백동준이 앞마당에 로공 지은 것까지 한전 선수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불멸자를 보고 지금 불멸자가 있다는 건 멸자 올인이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찍고 있는 포도축을 지금 취소하고 박해속을 지은 다음에 규멸축으로 어떻게든 수비해야 돼요. 택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초로 들어가서 좀 흔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만 수비 병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일찌감치 추적자가 발견했죠. 일단 테크네 확인했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잠복을 이제 준비를 한 것 치곤 아직 그렇게 이득을 못 봤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면 백동준 선수가 공격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도 일단 잠복을 했기 때문에 보통 프로토스들이 해주는 게 불멸자 올인할 때 반칙선 안 찍고 투멸자의 분광기 찍고 빠르게 타이밍 앞당겨서 가고 있거든요. 백동준이 그 빌드를 선택했고 한지원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바퀴 속을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지금 당장에 막을 수 있는 조합 없거든요. 트리플 포기할 생각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트리플을 포기하더라도 막기가 정말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관문 타임을 잡고 지금 계속 병력 생산 들어가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게다가 타이탄 상태인데 대군주 이렇게 하나씩 끊기는 것도 나쁘고요. 지금은 차라리 부하장관 취소를 해서 자원을 아끼는 게 또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애벌레는 필요한데 부하장관 쪽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마당에서 막장이 아직 불리한 위치예요. 네. 일단 백동준은 확실한 올인입니다. 앞마당에 가스도 채취하지 않고 트리플 저주도 영역치 없는 한지원 선수가 잠복된 저글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건데 막기 위해선 개멸충이 필요하고 개멸충으로 화수기를 끊어줘야 돼요. 네, 파키솔이 깨졌습니다. 계속 압박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파키솔 파괴되는 것도 큰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의 개멸충과 막기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 추가 소환 맞춰주긴 편하고요. 그렇죠. 나와있는 병력과 저글링으로만 지금 막아내야 되거든요. 저글링 22개 나올 때 앞마당에 일벌레를 동원해서 한번 비벼줘야 되는데 다 왔어요. 네. 지금 백동준의 사도왕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개멸충이 터져 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저 모산에게 있으면 이제 귀환을 믿고 프로토스가 확실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추가 소환 네 그걸 끊어준 건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 천만다행이고요. 네. 바퀴 속으로 깬 상태로 바퀴와 개멸충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앞마당에 안 싸우고 사이오닉 이동통에서 사도가 본진 쪽에 들어갔다가 앞마 장을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해더라도 이거는 정말 이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권 체제. 역시 백동준 선 타이밍 잡고 무사히 포스를 발휘하면서 1업의 경기를 끝내네요. 네, 15 부하장을 준비하면서 앞마당 부하장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해준 건 상당히 좋은 수익이긴 했으나 그걸 보자마자 트리플 쪽을 아예 못 먹게 초반에 정말 강하게 압박해준 백동준 선수의 이런 인기응변이 정말 좋았네요. 그 이후에 준비한 로봇건설 카드는 그걸 정말 알아도 맞춰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타이밍을 좀 상대에게 주고 말았던 한지원 선수였어요. 네, 오늘 백동준 선수는 공격 타이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지원의 스타일 그리고 트리플 격 쪽에 인공기어서 러시가 들어갔을 때는 이건 부하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병력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 병력이 많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한지원 선수는 앞마당에 있었던 대군주가 사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가스를 파는지 또는 로공이 지어졌는지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낙승을 주게 됐네요. 1대 앞선하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뉴게티스버브에서 다시 한번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요. 이전 경기에서는 한지원 선수 웃는 모습을 보였죠. 네, 백동준 선수의 입장에서 효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을 만들었죠. 맵도 일단 자신이 꼭 복수하고 싶은 맵이 딱 이 타이밍에 걸렸는데 스코어는 1대0으로 자신이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그런 빌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경기 준비 끝났으면 2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뉴 캐티스버그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Dear. 1세트 경기 출발이 매우 좋은 백동준 선수예요. 기세 타고 있습니다. 승자전까지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한지원 선수. CJ Antis Bio. 백동준 선수 초반 견제부터 문제였죠. 흔들렸습니다. 지금 사실 백동준 선수가 첫 세트를 준비할 때 이 빌드는 필승 빌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이밍 자체라던가 견제를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그냥 딱 이대로만 흘러가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보였거든요. 그만큼 모서력을 놓치고 로공을 올린 다음에 정찰을 안 줬다. 그 상태로 대군주의 드랍까지 막았기 때문에 1세트는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2세트는 한지원 선수의 역공을 조심해야죠. 네. 백동준 선수의 좀 무서움이 그런 부분이에요. 짜임새있게 빌드 맞춰가지고 와서 그냥 1업의 경기 끝나는 뭐 맵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 번째 부하장 위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강제되는 위치라서 그쪽만 견제하면 되기 때문에
백동 선수는 그걸 좀 이제 의식해서 만든 빌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정원 선수 지금 스스로 또 한번 변화를 줬죠. 부화장을 빨리 짓되 오히려 트리플 쪽을 좀 더 먼저 가져가면서 백동주 선수의 건물러시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도록 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3시에 부화장을 펼치는 모습 한지원 선수. 이 맵이 운영각이 정말 무난하다고 저그 선수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김유진 선수가 한번 보여준 거 있잖아요. 암흑기사 드랍하고 집정관에 돌진감전사 찌르는 게, 김유진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그 빌드로 승률이 9할 이상 나왔다고 해요. 정말 그 빌드를 했을 때 이 맵에서 안 졌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선수들도 그걸 알 거거든요. 어? 이 빌드가 최고의 최적화가 되는 빌드인가? 이런 걸 알 거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자, 위에 부화장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정찰 같은 그 일꾼은 앞마당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확실히 무난한 출발은 아닙니다. 한지원 선수의 테이프는 이제 바깥쪽에 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지원 선수는 더블 빌드를 그냥 계속해서 스스로 가고 싶어도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 이제 확장 하나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중앙 쪽에 부화장을 짓는 건 강제되어 있고, 트리플이 강제되어 있는 지금 백동준 선수는 거기에 맞는 또 빌드를 뭐 안 보고도 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황원회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래서 한지원 선수는 확실히 백동준 선수의 빌드를 보고 찌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맵이 지금 좁은 골목 쪽으로 수정탑 하나만 짓게 되면 저글링 난입이 안 돼서 그냥 노관문으로 연결체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맵이거든요. 그런 자원 최적화, 부유함을 포기하고 테크를 올린 다음에 먼저 찌르면서 정찰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맵에 대해서 후반을 가기보다는 초중반에 타이밍을 잡고 이득을 거두겠다라는 그 생각을 엿봐야 되는 거예요. 네. 차도 공속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 네. 한지원 선수는 이 맵에서 최근에 백동준 선수 상대로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0 타이밍 중에 9 타이밍은 불리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섬을 가져가면서 대역전을 하긴 했어도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진짜 백동준 선수가 다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그런 만큼 언제나 이 맵에선 매 순간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차도 하나 좀 찔러 넣으면서 안쪽 상황을 확인했죠. 백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관문 더 늘려도 되겠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갔을 때 확인한 게 가스 최적화를 하고 있구나. 더 이상 가스 채취하지 않고 저글링과 여왕 위주로 생산을 한 다음에 일벌레 최적화를 맞추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3관문 공명파이프 사도를 한번 찔러보고 트리플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그걸 봤으니까 관문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추가 두 개의 관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에 비해 한지원 선수의 경우엔 맹독충 둥지를 건설해주면서 사도 중심의 플레이에 대해 나름대로 이제 카운터를 준비를 해주고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암흑기사 이후에 집정관 카드를 뭐 프로토스 쓴다고 해도 집정관만 상자에 좀 껄끄럴 뿐이지 그건 여왕으로 커버해주고 네. 나머지는 이제 맹독충을 잡아줄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무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백동준의 테마는 심리전이네요. 상대방의 정석적인 플레이를 깨부시기 위한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는데 한지원이 그래도 배주머니 업그레이드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본인 중에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글링에다 맹독충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 한지원 선수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후간 플레이가 확실히 여왕 중심의 저그에겐 좋긴 합니다. 히달리스크나 그 이외에 또 다른 서포트 유닛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저 불사조 만들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군대 드랍까지만 잘 막아낸다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빌드인데 네. 문제는 이제 근데 왼쪽에 저글링이 감싸서 한번 사도? 한번 사도 잡거든요? 잡아는 첫 판! 오! 숨이 좋아요. 자, 너무 잘 막았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대군주가 우주가 한번 다 보지 않았나요? 네,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내요. 이제 한지원 선수는 일벌레 찍으면서 번식지 누르고 포자 촉수 두 개씩 배치해서 여섯 개를 짓더라도 상황이 불리한 게 절대 네. 아닙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한지원 선수는 조금 더 약간 무리해서 업링으로의 중심을 잡아둘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불사조 중심의 프로토스가 재료소를 꾸준하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저글링을 아예 상대를 못합니다. 그럼 굳이 불사조를 뭐 잡으려고 하지 않고 불사조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포지 쪽수로 버티고 링만 쓸게 하는 식으로 굴레까지 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지원 선수가 저글링 중심의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괜찮아졌습니다. 네. 백동 선수는 그런 걸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불사조는 6개까지만 찍는 게 가장 좋아요. 6개를 찍고 상대방의 서치를 맞춰갖고 따라가고 있는데 히드라 다수를 찍으면서 히링링으로 찌른다. 그럼 불사조 못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냥 불사조로 계속해서 견제해주면서 사실 불사조 6개에 우주관문 2개면 영유탈 없거든요. 네. 그거 의식하면서 이번에는 선발티 없을 거야 하고 무난한 운영 선택해줘야죠. 불사조 추가 생산하면서 사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 업적도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한지원 선수가 정말 이 타이밍을 제대로 노리려면 진화장 하나 더 짓고 업그레이드 동시에 준비하면서 가스를 축적시켜도 좋아요. 그래서 두기탑 히달리스크 다 준비를 해놓고 네가 맞춰봐 식으로 가면 오히려 이제 백동준 선수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땐 여전히 백동수 선수가 이 경기를 좀 가져가기 좀 어렵긴 한데, 대신에 이럴 때 꼭 해줘야 될 건 분강기 견제입니다. 늦긴 하지만 어차피 상대 대군수가 좀 넓게 파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습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또 있거든요. 네. 확실히 한지원 선수가 1세트를 지긴 했지만 2세트의 실력이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엇박자 사도찌기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벌레체 조카를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백동준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흔들고 사도를 한번 찔러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지원 선수의 상황이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원신골이 진화 업그레이드 진행하면서 히트라켓 스타즈를 올리고 있는 한지원 선수고요. 백동준 선수는 몸 불사조를 이용해서 일꾼 한 개, 두 개씩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한지원 선수가 진화장을 하나만 돌리고 있는 건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그래도 저가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백동준 선수의 재련서가 상당히 늦어서 뭐 이 정도면 업그레이드의 격차는 한지원 선수가 꽤 오랫동안 벌려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대신 한지원 선수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건 업그레이드가 늦은 만큼 투로공을 빠르게 돌려줬거든요. 불멸자와 분광기가 동시에 양산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가 이거 봤으면은 무조건 한 번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정으로 마스크를 뚫어주면 좋은데, 자 우측을 돌아가는데 맞춤점까지 좀 이용하면서 저월링을 잡아냅니다. 네. 그래도 백동준 선수가 상당히 잘 운영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체제 싸움으로 갈 수 있었어요. 프로토스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적의 특별한 그런 그 체제에 좀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상대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조합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동준 선수의 편이거든요. 관문도 늘어났고 투로공의 시작부터 일단 공명파이프된 사도를 찍어두다 보니까 사도를 찍어도 광전사를 찍어도 히드라를 상대할 수 있어요. 한지원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맹독충 만들어서 그걸로 대박 한번 내는 건데, 백동준 선수가 그거 불사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상계해주고 조합 갖춰질 때까지, 집전간 나올 때까지 불사조로 시간 좀만 더 벌어주게 되면 백동준의 150 타이밍에 엄청 매세울 거예요. 백동준 선수 추가 5관문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멸자 꾸준히 생산하죠. 돌진 개발도 잠시만 끝나요. 그에 비해 한지원 선수의 체제의 경우에 수비보다 공격이 조금 더 준비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 가스를 상당히 많이 썼고요. 이렇게 하면 수비를 위한 과시적으로 준비한다기보단 저 올리맹도 중에 히트라인 스킬을 섞어서 쥐어짜서 한번 들이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밍 싸움이었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 괜찮아요. 나름대로 광전사와 사도 업그레이드가 대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물량 대 물량에서 맹도충의 화력을 몸으로 받아줄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해야 되느냐? 지금 필요한 건 싸뇨 폭풍과 역장이에요. 이런 것들로 마법 유닛들을 통해서 한 번의 수비가 필요한데, 오! 불사조! 오! 불사조 피면 안 되죠! 아! 히트라처럼 좀 들어가다가 좀 잘렸습니다. 불사조가 시간을 벌어주고 폭풍이라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을 버텨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불사주가 줄어들게 되면 폭풍이 되더라도 상황이 한지원 선수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숫자를 줄이고 난 이후에 한지원 선수는 다수의 맹독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 때문에 어떻게든 마법을 스킬을 쓸 수 있는 유닛이 필요한 거예요. 불사주도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있으면 나중에 서로의 유닛이 소비됐을 때 그때 중력장 광선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수가 좀 줄었고, 이렇게 하면 기상 능력이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백동준 선수. 네. 그리고 지금 부하장이 총 5개이기 때문에 병력 무한으로 나오거든요? 한지원 선수 이걸로 소모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단 마인드라! 자, 다들 역장! 역장은 좋았어요 일단! 자, 이제 폭풍이 완료가 됐고요. 한지원 선수가 일단 사도, 지금 고위기사가 왜 집중관이 안 됐을까? 무조건 폭풍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네. 엄청 올라가다가 폭풍이 대박 한번 나면! 끼얹을 수 있죠! 야, 지금 깔끔하게 준비를 해내는 그림이에요. 야, 이렇게 한지원 선수의 병력이 폭발할 수는 있는데 조합상에서 백동준이 앞서서 그렇죠. 딱 한 번만 잘 싸우면 압승할 수 있는 구도로 그려져 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지원 선수가 소비를 하기보다 사이언 폭풍을 그냥 피하고 그냥 빼서 가시적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가시적 골도 가지 않았고 일단 업그레이드도 근접 공격과 원거리 공격 1단계만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지어 짜냈기 때문에 네. 백동준 선수가 이거 알기만 하면 갈 텐데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게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연결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 01업에서 이제 02업 맞춰가고 있는 백동준 선수고요. 네. 근데 이거 시간 더 지나가게 되면 갖춰진 프로토스의 조합을 적우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적의 지금 테크가 꽤 오랫동안 멈춰있고요. 군락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번식지도 번식지 나름대로의 최고의 테크가 다 타이지도 않습니다. 감염충이 뭐 준비될 수 있다거나 갈수욕이 준비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 한지원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11시 쪽에 확장기지를 가져간 상황이고요. 그걸 봤습니다, 한지원. 한지원 선수는 조합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한번 지어 짜냈을 때 막혔고 두 번째로 오는 공격을 수비해야 돼서 아직까지 태클을 못 바꿔주고 있어요. 백동준 선수가 그거 눈치채고 바로 폭풍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지원 선수가 그럼 한 번에 타이밍을 잡아봐야죠. 네.
자 센터 쪽 대치 상황. 네. 자 우선 뒷전을 몰리고 있는 백동준. 이건 오히려 백동준 선수가 상대를 약간 높게 평가를 한 느낌이 듭니다. 뭐야 지상 대 지상인데 왜 이렇게 약해 싶어서 혹시 이제 지금 나몰래 뮤탈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지금 공중현이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불사조를 약간 더 충원해줬거든요. 이거 정타 들어갔네요. 홍지원 선수의 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백동준 선수가 예언자랑 불사조 찍은 거는 예언자로 히드라에 계심을 치고 가시지옥 있어도 불멸자가 쌓였기 때문에 뚫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지원의 소모전이 너무 안 좋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동지탑 기다리면서 가스 모아주고 있는 거 영루탈 한번 띄우겠다는 건데 영루탈 띄워도 불사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빵이 끝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높습니다. 각계 요파당하고 있어요. 이미 프로토스는 뮤탈을 상대할 수 있는 준비가 나름 됐어요. 우측 관문도 어느 정도 있고요. 게다가 직장관과 고인사가 미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뮤탈로 이거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백동준 선수 병력을 좀 끊어내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우선 뒤쪽으로 빠지는 한지원 선수인데요. 한지원은 지금 저글링 한번 더 찍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합 볼 겁니다. 조합 보고 추적자의 비율이 아예 없는 건 알고 있으니까 집정관의 비율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뮤탈을 띄웠을 때 이 병력을 먹을 수가 있냐 없냐 판단한 후에 뮤탈 예. 찍을 생각 갖고 있는데 백동준의 조합이 그 와중에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폭통함의 음용파 업그레이드까지 진행 중입니다. 백동준. 네. 게다가 저거 이렇게 소수병에 걸리는 걸 이제 보기사기 쓸 때 여기에 구치기로 암흑성소까지 올려주게 되면 네. 웬만한 적의 병력 돌리기는 그냥 이제 뭐 문제도 아니게 되는 거고요. 반응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요. 한지원 선수가 이제 들어가서 폭통함과 불사조를 받습니다. 이러면 미탈리스크 절대 찍으면 안 되죠. 그냥 군락 가고 감염충 찍어주면서 라인 그은 다음에 버티는 운영. 신희범 선수가 예전에 송병우 선수 상대로 한번 보여줬거든요. 어선탑에서 네. 그런 경기 운영으로 가야만 역전의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자 흔들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빈틈이 없죠. 백동준 선수 그만큼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군락이 늦어요. 사실 자원을 봤을 때 아무리 영유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곤 해도 안전하게 그냥 군락을 미리 올려 범직했는데 지금 군락 준비가 너무 늦다 보니까 여전히 타이밍은 프로토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지원 선수가 꼭 해야 될 건 상대가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병력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내 병력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언제나 적은 싸울 준비가 끝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인구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00병력입니다. 백동준 뮤탈리스크를 찍었어요. 사실 이게 불사조가 모이는 것보다 풍화이 모이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뮤탈리스크를 한번 이득을 거두기 위함인데 그럼 센터 병력 빼야 됩니다. 센터에서 만약에 프로토스 병력이 높게 된다 그럼 불사조 찍히면서 오히려 한지원 선수가 공격 못 맞게 되는 거예요. 네. 24개 뮤탈리스크 생산 들어가고 있는 한지원 선수죠.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에 좀 힘을 더 실어주려면 엘리장까지 나중에 좀 고려를 해서 이럴 때 섬은 가져가면 진짜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중 내 공중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맵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섬확장을 이제 미리 준비해준 것도 괜찮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백동 선수 뮤탈에 대한 대응이 많이 중요해졌죠. 네. 자 아래쪽으로 뮤탈리스크를 날리고 있는 한지원 선수인데요. 일단 음이온 업그레이드는 됐기 때문에 불사조 세계 컨트롤만 하게 되면 뮤탈리스크에 잡히진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뮤탈 보자마자 9시 지역 쪽에 우주관문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 쪽에 우주관문이 잡혀요. 아 들어온 타이밍 공업이 완료가 됐어요. 잡히게 되면 불사조 잡히게 되면 안 돼요. 우주관문을 잡히거든요. 네, 바로 우주관문 추가해줘야죠. 자 쭉 들어오면서 좀 흔들기 들어가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불사조가 업이 됐기 때문에 소수라도 컨트롤 싸움을 걸 수 있긴 한데 저걸 다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지금 프로토스가 조합이 200개 폭포함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 뮤탈리스크를 잡을 수 있는 유닛은 없어요. 집정관이랑 폭포함밖에 없거든요. 그거 뮤탈리스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저번 길목! 자 여기서 뭐 주요 건물들 다 깹니까? 네 조금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네. 급승을 할 수 있다면 알프스탄이라도 넘어야겠죠? 그렇죠. 오 아예 몰라요. 모르죠? 지금 아예 몰라요. 아직도 멀티 쪽에 병력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 급습! 네. 근데 여기로 왜 이리로 가죠? 왜 이리로 갔어요? 이거에서 앞마당 급습하고 우주도 한번 잡아버리면 그래도 네.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이 병력이 갇혀진 곳에 좀 들어왔다니 병력이 좀 급격고 네 뮤탈이 당연히 상대 본진 흔들고 있으니까 그쪽의 수비를 위한 병력에 가있겠지 싶어서 반대쪽으로 가본 건데 이걸 이제 한지원 선수가 좀 잘못 맞추는 바람에 네. 아쉽게도 좋은 기회를 뭐 하나 날린 것 있습니다. 근데 저 백동준의 모선 플레이가 진짜 좋습니다. 모선이 은폐를 해주니까 불사조가 3개밖에 없는데 뮤탈리스크가 못 덮치고 있어요. 사실 불사조랑 폭함 저수자 봤으면 뮤탈리스크가 덮쳤을 겁니다. 하지만 모선의 은폐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 감이 안 오니까 만약에 불사조가 10기 상대에서 내 병력이 잡히면 어떻게 되지? 그거 걱정해서 오히려 상황이 백동준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암흑성소도 약간 늦은데 이 타이밍에 한지원 선수의 언닝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드업 된 막 공상업 저울링 이제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프로토스가 이제 감당 못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한지원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락 늦긴 하지만 일단 올라왔고 네. 군락 체제가 확실히 정해지면 백동준 선수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이 오히려 프로토스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위쪽을 한번 돌면서 빈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한주원 선수인데요. 백동준 선수가 일단 조합이 갖춰지면서 저 뮤탈리스크라는 강대한 수많은 세트들을 잡을 수 있는 조합만 되면 되거든요. 불사조가 10개가량이 갖춰지게 되고 한타 싸움이 붙었을 때는 백동준 선수의 압승이니까 지금 조합에서 버려줘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강전사가 많아요. 가시지옥 강대하려고 강전사를 뽑아놨는데 그거 버리고 남는 가스 집적관과 암흑기사로 소환해주면 센터 싸움에서 박동준 선수의 이길 확률이 너무 커집니다. 뮤탈 위치가 썩 안 좋아. 뮤탈 위치가 썩 좋지 않은 곳에 왔어요. 그리고 보석도 있어서 아이고 저그 이거 가스 3000이거든요. 네. 지금 저거 중요한 걸 잃게 생겼는데요. 야 이거 다시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탈모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싸우면 되는데 탈모사가 나왔을 때 뮤탈이 없으면 왜? 싸움이 안 돼요. 아니 뮤탈이 줄어도 좀 상대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면서 같이 그 수가 줄면 괜찮은 건데 와. 뮤탈이 한 거 거의 없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찢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지원의 병력이 지금 상대방의 멀티를 깨면서 8시를 활성화 했다면 모르겠는데 다 잡히네요. 한 박자가 늦습니다. 뮤탈이 다 잡히고 멀티 공격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함정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천멸. 뮤탈이 다 죽다니 이렇게 되면 저거 1위 쓰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쵸, 뮤탈 다 잡히면 강전사 버리라는 거 버릴 필요 없죠. 강전사 찍어서 인구수 2개 맞춘 다음에 진지! 매복 성공! 들어오는 뮤탈리스크 전부 다 잡아내면서 승리를 붙였습니다. 2대0 승전해가는 백동준! 네, 이거 양 선수의 한 번의 그런 게 판단들이 상당히 경기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한지원 선수를 급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을 만들었으나 그냥 병력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상대에게 결국 시간을 주고받았고 반대로 백동준 선수는 상대에게 군락을 허용하긴 했지만 뮤탈을 잡아먹는 그런 게 진영을 갖출 줄이야.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뮤탈을 다 잡고 그런 다음에 지상병력까지 고립시키면서 그걸 또 다 잡아먹으니까 그냥 수비만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이번 경기 때 안에면서 승전을 집행하고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32강 때는 백동준 선수가 조급함이 보였고 한지원 선수는 유연했거든요. 하지만 16강에서 만났을 때는 백동준에겐 여유로움이 느껴졌고 한지원의 그 체제 변환의 유연함 그게 존재하진 않았어요. 너무 네. 딱딱했기 때문에 백동준의 유연한 플레이 그리고 상당을 맞춰가는 그 판단 하나하나에 너무 끌려다니는 면이 너무 강하네요.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전에 올라간 백동준 선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펼쳐질 두 번째 대회 김명식과 조성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김명식 선수는 조성주 선수의 상대전적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이 경기 역시 조금 약간 뭐 김명식 선수는 자신이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풀어야 될 그런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조성주 선수에게 정말 상대전적 안 좋고요. 게다가 GSN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또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김명창 선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성주 선수를 격파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네.